안녕하세요, 라무농장입니다. 저희가 지난번에 닭장에 비닐도 치고 이제 그 물통에 보온제도 해줬는데요. 그 지금 겨울이 돼서 지금 닭장 안에 모습은 어떤지 이제 그걸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저희가 온도계를 좀 설치를 해놨어요. 닭장에 안에 온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제 그걸 또 궁금하기도 해서 이제 그 온도계를 설치했는데, 온도계 상으로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눈금이 지금 10도, 영상 10도 위에를 살짝 넘어가고 있거든요. 지금 저희가 오면서 이제 환기를 시킨다고 좀 문을 열어놓긴 했는데, 그래도 한 12도 뭐이 정도 되더라고요. 지금 현재 지금 바깥 기온은 영하 1도에서 2도 정도가 되거든요. 그래서 낮에 햇빛이 있을 때는 요 영상 한요 정도 기온이 돼서 뭐이 정도면 닭들한테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뭐 지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기온은 그렇고요. 근데 이제 요 지금 지난번에 설치했던 이제 물통을 좀 보여드리면, 물통 안에는 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 보온제만 했을 때 닭이 다 쪼아 먹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, 이번에 이렇게 겉에를 마감제 테이프로 이렇게 감쌌더니 뭐 닭이 이렇게 지금 현재 쪼아 먹지는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아래쪽에는 이게 풀리지 말라고 이제 저희가 좀 그냥 테이프를 좀 붙여놨거든요. 그랬더니 요 그런 효과도 있었는지 예, 닭이 전혀 보온제를 뜯어먹지 않고 이렇게 온전하게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. 요 안에 물통 안에는 어떤지 좀 보여드리면, 다행히 이제 물은 얼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요거 한반 정도 제가 이렇게 이 정도 채워줬는데, 뭐좀 먹은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지금 한 제가 부어놓은 물의 한 절반 정도 남아있는데요. 지난주에 기온이 좀 많이 따뜻해가지고 그래서 물이 얼지 않았는데요. 지지난주 주말에 왔을 때는 물이 살짝 위에는 좀 얼었더라고요. 그때는 이제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지 위에는 좀 얼고 밑에 부분은 얼지 않았는데, 그래서 이제 크게 그 물통에는 걱정이 없었는데, 문제가 되는 거는 요 이제 이쪽 니프를 설치한 요 파이프 쪽이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요 파이프에서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, 이게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물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상태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거든요. 이게 어느 정도 이 파이프 안에가 좀 얼어 있어서 원래 물이 좀더더 많이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상태는 그런데, 지난주에 갔을 때는 이게 전부 다 얼어서 아예 요 니플 자체도 움직이지도 않고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또 시행착오를 좀 겪고 나서 이제 봄에 요통 자체는 안 오니까 이통 쪽에 붙어서 설치하는 니플을 좀 해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어린 닭이나 요 높이가 낮았을 때 먹을 수 있는 어린 닭이나 뭐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한 건데, 이렇게 했을 때는 좀요 파이프 안쪽이 쉽게 어는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이제 그건 또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시청자분 중에서도 저처럼 이렇게 물통을 별도로 열선이나 이런 거 처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닭장에 설치하실 분들은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 바닥에 보시면 지금 낙엽잎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. 이게 저희가 영상으로는 보여드리지 못했는데, 지난번에 이제 그 겨울 되기 전에 11월 말, 12월 초 이때 요 낙엽잎을 주워다가 그 솔잎 말고 낙엽 그 그냥 나, 그 낙엽송이 낙엽잎 뭐 이런 것들을 주워다가 닭장에 깔아줬습니다. 그래서 요 닭들이 요 낙엽잎 밑에 있는 미생물들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먹고 좀 보온제 역할도 좀 하려고 밑에 깔아줬 상황이고요. 그렇게 했더니 이제 지금 이쪽에 산란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이쪽이 이제 산란통인데요. 산란통을 보시면 요 안에 이게 계란이 이제 지금 이렇게 많이 나와져 있거든요.
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좀 추우면 전에는 이제 비닐 덮개나 이런 것들을 안쳐주고 그냥 그대로 그 닭장 있는 상태로 그냥 그대로 뒀더니 겨울에 닭이 심할 때는 하나도 안 낳고 그 주에는 하나도 안 낳고 뭐 그렇지 않으면 한 5개, 10개 뭐이 정도의 알을 놔가지고 뭐그 들어간 사료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산란율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근데 올해하고 이제 이렇게 닭장 비닐을 치고 그다음에 이제 물통도 이렇게 해줬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일주일 만에 온 거거든요. 이렇게 왔는데 한 20알에서 뭐 25개 뭐한판 30개까지는 안될것 같고요. 그냥 대략적으로 한 25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. 뭐이 정도면 평소에 저희가 이제 날씨가 좋을 때어뭐 따뜻할 때 이럴 때 산란율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. 그때도 이제 많게는 뭐한 판이 넘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보통 이제 저희가 수확하는 게 20알에서 25알 뭐이 정도였기 때문에 뭐 그때하고 그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겨울에도 좀 이렇게 이제 보온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물통이나 이런 거에 물에도 될수 있으면 닭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뭐닭 산란율은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희가 했던 방법은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바람에 기온이 내려가지 않게 이제 비닐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통에 보온제 그다음에 이제 요 바닥에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나뭇잎을 좀 깔아서 약간 보온제 역할이나 뭐 이런 것도 좀할수 있게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 해줬거든요. 그렇게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런 뭐 계란의 산란유라고 이런 것들 좀볼수 있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닭들도 그렇게 크게 아픈 거 없이 건강한 것 같고요.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저희 겨울 닭장 모습을 좀 보여드렸고요. 네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